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부들은 열심히 하고 오셨죠? 테스트 한번. 테스트? 네, 복습 차원에서 공부했나 보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발뼈에 대해서 했으니까 발목 바로 밑에서 모든 뼈하고 연결되는 중심이 되는 뼈가 뭐라고 그랬어요? 탈루스. 오, 탈루스. 그 탈루스 밑에 있는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데 받쳐주는 거. 받쳐주는 뼈. 받쳐주는 뒤꿈치 뼈. 박사님의 칼카네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 되는 것이죠. 훈련하세요. 멋있습니다. 칼카네우스. 칼카네우스. 칼카네우스 맞아. 탈루스하고 칼카네우스 사이에 있는 관절을 뭐라고 그래요? 미드. 탈루스 밑에 있다. 밑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터? 밑에. 지하철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서브웨이. 서브. 아, 그렇지. 서브 탈라 조인트. 그렇지. 서브 탈라 조인트. 자, 복습은 여기까지.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골학을 하잖아요. 골학. 너무 자세하게 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진도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착각을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려고 해서 오늘은 다리뼈, 대퇴골의 각 부위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을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대퇴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거 기둥, 기둥을 뭐라고 그래? 기둥은 샤프트라고 그래. 샤프트. 샤프트. 골프채. 골프채도 골프채 이걸 샤프트라고 하잖아요. 옆에 골프치는? 네, 아니요. 지금 골프 편집하고 그래서 이 골프채를 샤프트라고 하듯이 이것도 샤프트라고 그래요. 채같이 이렇게 긴 부분을 만약에 여기가 부러졌다. 샤프트 프랙처.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의를 할 때 몸통하고 가까우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심과 가까우면. 프록시멀. 프록시멀. 이 중심에서도 발가락 쪽으로 가면은 디스탈. 디스탈. 머리 쪽으로 오면 프록시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피머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멀 피머면 이 위에 3분의 1 정도는 프록시멀 피머라고 하면 돼. 프록시멀, 미드, 디스탈. 크게 나뉘겠죠. 그럼 프록시멀부터 봅시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프록시멀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연결하는 뭐가 있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 더 있죠. 볼록 튀어나온 게 큰 게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게 작은 게 있어요. 작은 볼록은 바로 옆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페모랄 헤드라고 그래요. 대퇴골두. 대퇴골 머리죠. 대퇴골 머리가 고관절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대퇴골 머리가 이 골반뼈하고 관절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 관절을 이루는 골반뼈 부분을 비구라고 그래요. 비구. 아스타블루. 멋있죠, 이름. 아스타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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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트 블루 느낌. 고관절 힙 조인트라고 그래요. 고관절. 뭐. 네, 아니요. 계속 CM블루. CM블루? 네. 이거. 아, 가수?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아스타블루. 아, 아스타블루. 외웠습니다. 네. 시블루 아스타블루. 나중에 뭐라고 나올지 궁금하네. 나중에 우리가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하겠지만 이런 관절을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볼 앤 소켓. 볼 앤 소켓. 볼 앤 소켓. 얘들은 온갖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관절 중에서 가동의 방향이나 범위가 굉장히 큰 관절이에요. 볼 앤 소켓 조인트. 그 다음에 이 부위는 페모랄 넥이라고 해요. 대퇴경부. 페모랄 넥. 목. 이게 사람 머리로 치면 머리를 연결해주는 목같이 생겼잖아요. 대퇴경부가 정형외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부러지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잘 손상이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대퇴경부에 딱 붙어서 올라가거든. 그래서 대퇴경부로 가는 이 혈관이 손상이 되면 대퇴골두가 죽어버리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바스큘라 네크로시스 오브 페모랄 헤드. 그게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는 그레이터 트로칸트라고 그래요. 대결절일 거야. 대결절. 우리 뼈에서 보통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는 대부분 뭐가 붙어요. 붙어서 이게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얘 볼록한 데는 대표적으로 뭐가 붙냐면 여러 개가 붙지만 대표적으로는 힙 에비덕트가 붙어요. 또 홈피디 편집하기 너무 힘들겠다. 외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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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로 보면 외전근이 뭐냐면 우리가 골학을 하는데 근육 근데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골학을 하려면
이 뼈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에비덕터는 뭐냐면 골반에서 근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겠죠. 옆으로. 이 방향이 외전이에요. 태권도 선수들이 옆차기에서 옆으로 하늘로 꽂아버리죠. 그거는 엄청난 에비덕터. 이 힘이 엄청난 거죠. 에비덕터는 얘가 중심이잖아요. 이 관절에. 그럼 얘가 이렇게 잡고 있죠. 한쪽 다리를 들면 지금 몸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페모랄 헤드 있죠. 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짧고 여기는 이만큼 길죠. 그죠? 그럼 얘가 일로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잡아주려면 얘가 힘을 주고 꽉 버텨야 돼. 골반을 잡고 골반을 잡고 골반이 절로 안 기울게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비덕터 힘이 약하면 저쪽 발을 떼서 앞으로 가는 사이에 얘는 일로 기울어질 거예요. 기울어지니까 내가 안 기울어지게 하려고 몸의 통째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 이쪽으로 안 넘어지려고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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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돼. 그 중요한 근육이 붙는 자리가 바로 여기 그레이터 트로칸트. 에비던트 에비덕터 에비덕터 힙 에비덕터 그거랑 지금 그레이터 헌터랑 그레이터 헌터 그레이트 트로칸트 헌터 헌터 이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그레이터 트로칸트였대요. 그레이터 트로칸트. 좀 더 크단 말이에요. 트로칸트면 이렇게 하면 튀어나온 거를 트로칸트라고 해요. 근데 그레이터. 튀어나왔는데 좀 크게 튀어나왔다. 더 큰 놈이다. 레서. 더 작은 놈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레서 트로칸트에는 뭐가 붙냐면은 일리어 소아스 머슬을 해가지고 일리어 소아스 머슬은 이 척추 옆에서 나와요.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로부터.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얘 여기로 와가지고 요 앞으로 와서 여기부터 이 뒤로 얘 약간 뒤에 있다고 그랬죠.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키 그렇지. 얘가 수축하면 이게 구부러지겠죠. 그 일리어 소아스 머슬은 굉장히 강력한 근육이에요. 니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근육 자체가 힘이 세요. 힘이 세고 얘가 팍 차면 이제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거지. 네 잠깐만요. 중간 정리 한번. 그레이터 트로칸터 이 볼록 태어난 뼈의 역할은 개들이 붙는 자리의 역할이에요.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얘는 다리가 옆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레서 트로칸터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일리어 소아스 머슬이 붙는 자리인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 고관절이 앞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는 근육 앞으로 가는 근육이 붙는 자리에요. 네네. 말씀하는지 알겠죠? 네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럼 골절이 되면 여기가 부러졌다. 여기도 부러질 수 있거든요. 여기가 부러지면 뭐라고 그래요? 페모랄 헤드 프랙처라고 그래요. 여기가 부러지면 대퇴경부 골절. 페모랄 넥 프랙처. 만약 여기가 부러졌다. 그레이터 트로칸터 프랙처겠죠. 그럼 여기가 부러지면 레서 트로칸터 프랙처. 그레이터 트로칸터만 부러지고 레서 트로칸터만 이렇게 부러진 경우는 많진 않아요. 얘들이 부러지면은 대부분 어벌전 프랙처가 돼요. 어벌전 프랙처는 뭐예요? 견열 골절. 잡아당겨가지고 얘가 떨어져 나오는 골절이죠. 큰 근육들이 붙는 자리에서 얘만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라기보다 근육이 팍 힘을 주면서 얘를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견열 골절이에요. 근데 그런 골절보다는 제일 많은 골절은 뭐냐면 넥 프랙처 여기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거는 트로칸트하고 트로칸트 사이가 이렇게 부러지죠. 이렇게 이런 골절. 그레이터 트로칸터하고 레서 트로칸터를 연결하는 이 골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레이터 레서 트로칸터 프랙처 인터 트로칸터 프랙처 인터 인터가 그지 사이 연결하는 뜻이니까 트로칸터 트로칸터를 연결한 데서 인터 트로칸터 프랙처 이건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여기 이 레서 트로칸터 그레이터 트로칸터 요 아래쪽에 부러지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공피디부터 이야기 비슷한? 아닌데?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아까 트로칸터를 연결하는 인터 트로칸터. 그러면 지금 트로칸터 아래에서 부러졌어. 인터 디스탈 인터 트로칸터 프랙처. 아까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 아래. 서브! 서브! 잠깐만. 아 서브! 인터! 서브 인터! 서브 인터 트로칸터 프랙처. 오케이. 서브 인터? 네. 인터! 인터 서브 트로칸터 프랙처. 서브 트로칸터 프랙처. 인터 트로칸터, 서브 트로칸터. 진입장벽이 높네요. 쉽지 않네. 어쨌든 요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서브 트로칸터 프랙처입니다 라고 하면 아 어디쯤 부러졌구나 라고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트로카타플렉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 사이에 이렇게 부러졌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부러지냐, 이렇게 부러지냐. 분쇄골절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타입이 또 막 나뉘거든. 근데 그런 타입 전에 인터트로칸트다, 서브트로칸트다 그러면 머릿속에 아, 어디쯤 부러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자, 이제 중간까지 왔어요. 기본적으로 뼈는, 이 샤프트는 좁죠. 그리고 가장자리, 프록시말이나 디스탈 가장자리로 갈수록 뼈가 넓어지죠. 이 좁은 부위의 뼈는 뼈가 되게 단단해요. 뼈 속을 보면 샤프트 쪽은 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지고 이런 구조물이에요. 단면이요? 단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건 다 피질골이에요. 코티칼. 여기는 몸매로. 아, 뭐가 비어있진 않나 보네요. 비어있는, 거의 비어있는 거죠. 몸매로. 골수. 액체. 골수가 액체는 아닌데 여기도 뭐 조금씩 이렇게 뼈는 있는데 여기는 공장이에요. 공장. 뼈나 연골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들, 조상세포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콜티카본, 피질골은 굉장히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수술할 때 이 피질골을 절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뼈 자르는 그 끄라고 망치 통통통통 쳐가지고 얘 요만큼, 얘를 요만큼 딱 들어왔잖아요. 액체 못 빼요. 이렇게 그러고 뒤로 쳐야 돼요. 단단한 사람일수록 꽉 물고 안 나져요. 그러니까 옛날 사극 같은데 칼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다리 확 잘리는 거는, 이런 데를 그냥 그걸로 자른다는 건 글쎄 내가 뭐 그런 칼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될까 싶어요. 그리고 목 같은 거. 목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관절, 관절들이 있으니까. 관절을 놓으면. 네. 근데 이런 뼈는 엄청 진짜 단단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칼로 팍 하는 게 될까? 그리고 했는데 칼이 딱 이렇게 박혔다. 그러면 팍 이렇게 못 뺄 것 같아, 나는. 실제로 이제 뼈를 해보셨으니까. 네. 신기하네. 무서워. 그 피질골은 단단해요. 근데 여기는 프록시말이나 디스탈, 가장자리는 요거를 우리가 뼈를 메타피시스라고 그래요. 메타피시스. 메타피시스. 그래서 이런 메타피지알 에어리아, 메타피시스 부분은 뼈를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이제 일단 넓죠, 그죠? 넓고 피질골이 되게 얇아요. 피질골은 얇아지고 여기는 이제 스펀지 뼈로. 이건 코티칼 본이라고 그랬죠. 단단한 거는. 요거는 캔슬러스 본. 약간 요거는 한마디로 딱딱한 뼈가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건 아닌데 뼈니까 말랑말랑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뼈 이식할 때 뼈가 안 붙은 부위에다가 뼈를 이식하잖아요. 뼈를 이식할 때 쓰는 뼈는 이 캔슬러스 본이에요. 스펀지 뼈를 써야 이식한 데 뼈가 생겨요. 이 콜티칼, 이 피질골은 갖다가 붙여놔도 얘가 뼈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코티칼 보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뼈 이식할 때, 뼈 이식할 때 이 뼈를 채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뼈를 채취를 하는 또 숟가락 같은 게 있거든. 쇠로 된 거. 쇠로 된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뜨면 지금 그 정도 강도로 이렇게 푹 뜨면 뼈가 나와요. 그럼 젊은 사람일수록 이 뼈도 세겠죠. 그럼 뭐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막 제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이걸로 뜬다 그러면 이렇게 떼야 돼. 한번 고은 PD 손 딱. 젊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뜬다 그러면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세요. 실제로는 더 세요. 내가 공 PD라서 못 했는데 막 이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이 한 40대?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하면은 떠져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죠. 이런 부위는 지금 이 넓은 부위 있죠. 넓은 부위는 피질골은 되게 얇고 안에다가 다 스펀지 뼈로 차 있어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샤프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디스탈 포션을 봅시다. 디스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대퇴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콘다인. 오늘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대퇴골이 있고 대퇴골과 종아리 뼈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무릎 관절을 이루죠. 엄청난 중요한 무릎관절. 오늘 들어가지도 못했네. 자, 무릎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쪽에 대퇴과, 안쪽 대퇴과, 그리고 대퇴과와 대퇴과 사이가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죠. 이거를 페모랄 그루브라고 그래요. 그루브. 그루브가 무슨 뜻이에요? 그루브.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 그러고라 그래. 이게 볼록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여기로 뭐가 들어가냐면 슬개골이. 슬개골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만나서 모양이 맞는 거예요. 이 그루브가 생기려면 어릴 때부터 슬개골이 여기에 올라와져 있어야 크면서 얘가 눌러줘야 이렇게 그루브가 생겨요. 슬개골이 어릴 때부터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선천성 슬개골 탈구. 어릴 때부터 얘가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그루브가 안 생겨요. 어른이 됐는데도 얘가 평평하죠. 이 그루브를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안 하는 수술이고, 그래서 그 너무 어릴 때부터 빠져 있어가지고 그루브 자체가 형성이 안 돼서 어른이 되면 사실 좀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그때는 얘를 갖다 놔도 얘가 평평하니까 관절이 뭐가 안 맞죠. 그런 문제가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외울 게 너무 많네요. 이거는 지금 외울 게 10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페모랄 헤드, 페모랄 넥, 그레이터 트로칸터, 레서 트로칸터. 요 라인은 인터 트로칸터, 요 트로칸터 밑에는 서브 트로칸터. 그리고 페모랄 샤프트, 라테랄 콘다일, 미디얼 콘다일, 페모랄 그루브. 오늘 딱 이렇게 배운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왔죠. 볼록한 건 뭐라고 그랬어?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이게 뭐가 붙어요.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한 번만.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